그래서 수식자의 지임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죠? 없애다. 참기름 하나씩 먹으면 든든하죠? 잘하네.
그러니까 지금 또 약도 한 거 줘야지. 들어가나요? 들어옵니까? 야쿠르트. 아, 좋아. 축구에 또 국물이죠? 네, 동서식품. 동서식품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. 그죠? 우리한테 동서식품 있죠? 그러나? 뭡니까? 들어야 되는데. 그래도 알타이가 있으니까 요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좋아. 지금 연휴 기간이지만 오늘 또 그림 그려 또 공부하러 갑니다. 또 오늘 또 어떤 거 배울지 기간이고요. 뭔가 배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모르는 분야에 도전한다는 거 그 자체가 경험이 되는 거죠.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. 자꾸 경험치가 쌓이면은 뭔가를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. 통섭이라 하죠, 통섭. 누가 얘기했더라? 최지성 교수인가? 아무튼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과정에서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뭐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. 또 업적도 만들 수 있고 끊임없이 이런 걸 갖다 해야 됩니다.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. 결론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책을 안 읽는다 그러죠? 도서관은 많아요. 주위 곳곳에. 서점도 많고. 근데 이런 걸 이용을 해야지. 해주는데. 다른 건 다 몰라도 도서관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. 동네마다 있잖아. 맛만 보면. 근데 뭐 1년에 몇 권을 읽었니? 어쨌든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. 책을 좀 읽어, 책을. 알았지? 높아지면서 한번 읽는다. 약속해. 올해는 그 새해 결심 있잖아. 새해 결심. New Year Resolution. 새해 결심 뭐야? 항상 독서 있잖아. 독서. 1년 동안 몇 권 읽겠다. 그런 새해 결심 있잖아. 그게 지켜졌냐고. 그게. 금연 뭐 퀵스모킹 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독서도 한번 넣어보라고. 그 버킷리스트에 항상 그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써갖고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. 좀 실천해. 실천을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죠. 뭐죠? 아, 있잖아. 주택골.